안녕하세요. 은찬팟빠의 언박싱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니 HDR CX405 캠코더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먼저 캠코더 박스 보고요. 그 다음 32기가 메모리, 그 다음에 가방입니다. 소니 코리아 정품 마크가 여기 있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정품 보증서, 그 다음에 설명서, 캠코더가 무지 작네요. 정말 조그맣게 액션캠만한 크기입니다. 그리고 미니 HDMI와 미니 HDMI 포트와 HDMI 포트가 있는 라인입니다. 길어서 마음에 드네요. 그 다음에 충전지, 충전기죠. 충전기는 USB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는 MP-BX1 사이즈로서 은찬파파는 좀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작죠? 소니 FDR CX405는 5살짜리 은찬이도 충분히 들고 찍을 만큼 매우 가볍습니다. 한번 배터리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는 이쪽 밑을 오픈해서 연결합니다. 방향에 맞게 연결해야겠죠? 캠코더는 액정을 열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렌즈 커버는 이 앞부분에 오픈 클로즈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면 오픈됩니다. 캠코더를 잠시 설명하자면 여기 60배 줌이라고 했는데 클린 이미지 줌입니다. 디지털 줌이 섞인 거에서 광학 줌으로는 30배의 광학 줌을 하고 있습니다. 줌인은 이쪽에 있는 걸로 광과 망원 이렇게 해서 당길 수 있고요. 줌 네버 밑에는 포토 버튼이 있습니다. 액정을 열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는 촬영한 걸 플레이할 수 있는 버튼도 있고요. 스피커가 여기 있습니다. 마이크는 양쪽에 내장 마이크는 스테레오 마이크가 있습니다. 그 외부 잭을 연결할 수 있는 거는 HDMI 아웃을 연결할 수 있는 잭 있죠. 마이크로 HDMI를 연결할 수 있는 잭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은찬파파가 좀 전에 넣었었는데요. 마이크로 SD 카드를 32기가를 여기다 넣도록 하겠습니다. 껴서 놓고요. 안타깝게도 소니 저가 캠코더 모델이기 때문에 외부 마이크 입력 단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디오가 중요한 인터뷰 촬영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은 힘든 카메라죠. 그래도 이 가격에서 뭘 더 바라겠어요. 반대편에 보면
멀티 잭을 넣을 수 있는 포트가 있는데요. 여기로는 외부 아날로그 아웃풋을 연결하든지 아니면 외부로 리모컨을 연결할 수 있는 잭을 여기다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렌즈 커버 레벨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소니 캠코더의 장점 중에 하나가 USB 잭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잭으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대체적으로는 충전합니다. 충전은 아까 보였던 충전지를 USB로 연결해서 충전할 수 있죠. USB 잭이 있으면서 좋은 것이, 외부 배터리 팩을 연결해서 비상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은챈파파는 샤오미 대용량 배터리 갖고 있습니다. 소니의 장점은 엑스모 R 시모스라고 그랬고, 어두운 것도 좋게 표현하는, 밝게 표현하는 소니의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니 캠코더는 저가형 모델도 스테디샷이 좋죠. 흔들린 것도 어느 정도는 잘 보정해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찍기 쉽게 하는 장점이 있죠. 단간 아쉬운 점은 소니의 100만원대 이하 모델을 대체적으로 CMOS 사이즈가 0.17인치로 굉장히 작습니다. 일반 똑딱이 카메라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인데요. 그러므로써 노이즈도 훨씬 크고 지글지글 거린다는 그 현상도 많이 발생될 수 있겠죠. 그것이 안타까운데, 그래도 한 30만 원 정도에 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캠코더도 드물죠. 그래서 은챈파파는 별 5개에 별 4개 정도 넣을 수 있는 캠코더라고 볼수 있습니다. 은챈파파의 언박싱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